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명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생님, 샘이 노래 정말 잘하죠? 아스피린 좀 사다 줄래? 요즘은 너무 자주 머리가 아프네. 아예 한 통 달라 그래. 우리 아빠 또 결혼할지도 몰라요. 뭐야? 새엄마 들어오면 나 유아목 보내서 안 달라겠지? 유학 가족이 배 아프면 학교에 복학하든지. 나 유학 가면 아줌만 큰일 났네. 내가 돈줄이잖아. 그렇군. 아줌마, 우리 아빠 가질래? 아빠가 예쁘고 잘난 아줌마랑 결혼하는 거 짜증나. 아줌마라면 우리 아빠 세대는 건데 어때요? 고맙다. 팔자 피겠네. 정말 그러면 재밌겠다. 그치? 우리 감독 인터뷰 보자. 세미도 알았어요? 매우 중차대하고 위급하고 재밌는 일이 생겼다더라. 먹을 거 없긴. 넌 왜 안 왔어? 미술하고 등록했어요. 뭐 어차피 샌드백만 치러 다녔고 선생님처럼 권투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엄마요. 어쩌면 재혼하실 것 같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저도 주변 정리 해야죠. 아 참, 시합 진짜 안 나가실 거예요? 못해. 두들겨 맞긴 할 텐데. 물성사 넣어. 소년체전 금메달 리스트인데? 5000m 달리기랑 같아? 선생님이 시험 나가면 진짜 멋있게 이길 것 같은데. 혹시 나가게 되면 제가 드린 마우스피스 꼭 해야 돼요? 계속 만나주실 거죠? 세미랑 셋이서 또 놀러 다녀요. 네? 혹시 나 아니다. 오셨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드세요. 그래. 독 넣었는데. 진짜 날 못 믿네. 부탁이 있어요.
결혼하세요. 아, 그래. 아, 세미야, 그렇지 않아도. 두 번째 부인은 내가 준비해놨어요. 과외 선생님. 뭐? 재밌잖아. 뭐, 아빠가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잘 나가는 의사니까 정사참작 되겠죠. 세미야. 예쁘고 잘난 엄마는 엄마 하나면 되잖아요. 아빠 여자친구들도 하나같이 잘났고, 잘난 여자들은 지겨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니? 그럼 죽어드릴까요? 내일 약속 있다. 만날 사람 있어.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오늘이 진짜 내 생일이거든요. 놀아줘요. 늦어서 죄송해요. 중요한 분을 모시고 오느라고요. 세미야. 선생님. 세미야.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세미가 선생님 따님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또 미수 선생님도 갔고 미수 선생님도 저희 집에 몇 번 오셨거든요. 학교를 쉬고 있는 줄은 몰랐어. 지난번에 무슨 여고에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뻥이었죠. 자퇴했어요. 유학 가려고 자퇴한 건 아니고요. 학교 다니기 싫어서 자퇴한 거죠. 우리 아빠 어디가 좋으세요? 글쎄. 글쎄? 그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세요? 세미야. 나랑 정명오빠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나 보죠? 어른들의 결혼은? 난 좋은데. 뭐가 좋아?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애인지 알아? 뭘 알아서 좋은데? 세미 일어나라. 사랑 같은 거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는 거면, 잘 알지 못해도 결혼하고 그런 거라면 엄마하고는 왜 헤어졌어? 그냥 다시 엄마 불러다가 살지 그래. 죄송한데요. 우리 아빠랑 결혼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싫으니? 보셨잖아요. 나 같은 애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면? 아줌마가 새엄마가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재밌는데? 재밌어? 재밌기도 하겠다. 억지로 하기 싫은 그림 공부하는 신용하고 몰래 체육관 가서 샌드백만 두들기고. 재밌네. 재밌어. 그리고 또 오빠랑 나. 그만해. 또 뭐? 키스도 했는데. 이